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은 무모한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물어도 보십니다. 소울마스터 언제 해요? 우리 키두커는 죽었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되면서 소울마스터가 좀 이슈가 됐죠. 우리 메이프 나우를 보신 유저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라이브 도중에 갑자기 소울마스터 패치 밸런스 조정이 누락이 됐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방송팀에서 뭔가 메시지를 하나 주셨는데 소울마스터 쪽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새로 고침하시면 뜬다고 합니다. 네. 요 보시면 누락된 사항이 트루사이트 이넨스 거기서 속성 내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삭제가 됐고 적이 받는 공격 체험 데미지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한다고 하죠. 원래 트루사이트라는 스킬은 이제 파티 시너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밸런스 조정에서 시너지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됐죠. 예, 시너지를 없애는 대신에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뭐 그런 패치 조정들이 들어왔습니다. 속성 내성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파티 격에서는 피로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스킬은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좀 상승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데미지 상승폭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보니까 우리 1등 소마 솔라님께서도 상당히 지금 흑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 해도 뭐 부캐를 지금 접을 수는 없고 소마분들이 또 오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소마를 스펙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네, 하드세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딱 이 얘기 듣자마자 그러실 겁니다. 엥? 어디 260다리가 하드세렌을 잡으려고 해? 예, 저도 그래서 무모한 돈이라고 한 겁니다.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포스가 80입니다. 무모한 도전도 아니고 안 돼요 그냥. 소마 장인보다 낮은 코스로 도전하시나요? 아니요? 소마 장인보다 높은 코스로 해야죠. 어차피 이왕 해볼 거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신보를 다 매겨봅시다. 루나 아르크스 신보 다 사색이 났던데? 어 그래요? 잠깐만 그건 또 변수인데? 엄마 이게 몇 개 필요하더라 여러분? 4565개? 그러면 일단 절르니움부터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K를 계속 꾸준히 한 결과 이게 모은 거거든요? 요거를 매길게요. 1720개. 자 196억 있어 세금 좀 볼게. 세금 슈발 나의 13억이 날아갔고요. 그럼 설계도에 있는 심볼 다 갖고 올까? 100개. 이러면은 일단은 오 씨 900부터 진짜구나. 어 깎이는 거 보소. 포스가 최소 200은 돼야 돼요. 200은 돼야 포스 반감이 없습니다. 848개였나요? 와 이게 근데 얘는 좀 싸다. 어 얘는 가성비인데? 나이스. 일단 와 7억 900만원. 자 10레벨 가자. 이것만큼은 안 꺼내려 했는데 도시락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다음 캐릭터는 얘네들 다 주려고 이것도 다 도시락 도시락 이렇게 하면서 모으고 있어요 열심히. 오! 전부터 누구 닮았다 생각했는데 이동님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요 사람도 욕해요. 자 이거 버리면 돼 이제. 이걸 버려야지만 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걸 버려야 이게 봐봐 이러면은 써있죠. 어센트 심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센트 심볼 아르크스 장착하지 않고 소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3일째를 버리면 돼요. 버리고 이제 얘를 추출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강화를 해볼게요. 와 야 20이었어 썼어. 이게 맞니? 나 세금만 내고 끝나겠는데 콘텐츠 여러분? 세금 196억에 지금 60억 남았어. 와 씨다시. 근데 이것도 도시락을 어느 정도 빼올리니까 이 정도지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조질 뻔했어. 자, 그 다음에 스펙업은 바로 레벨업이야. 레벨업이 곧 스펙업이다 이 말이지. 12,000개 다 갖고 와 그냥. 999 나머지 다 먹이면은 82%, 거기에 극성비까지 먹으면 94.903%? 잠깐만, 이러면은 레벨업이 좀 부족하니까 바로 챔피언 번이 때려야겠지? 어차피 먹여야 되는 거 59%. 또 경험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 이 새끼는 아니야. 아, 이거 페이커 줘야 돼. 이건 아니야. 이러지만 하이마운틴 오바야. 아 좀 아쉽네. 여기서 268 찍으면 좀 더 스펙업이긴 한데 그 레벨의 최선이니까 이제 스펙업 쪽으로 갑니다. 스펙업 쪽으로 일단 블랙하트 제일 중요하죠. 4세트 효과를 먹기 때문에 크뎀도 챙깁니다. 크뎀도 블랙하트 매겨주고 영웅칭호. 아 너무 좋은 생각인데? 지금 돈 안 쓰고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스펙업 중에 블랙하트랑 영웅칭호가 좀 쩔긴 쩔어. 어때? 존나 비싸네? 28억. 자 갖고 오고.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칭호가 얘가 지금 어차피 칭호가 없어. 일단 여기까지의 스펙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를 2억 4,600만 됐습니다. 핵사환사는 6.5인데 태만사는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하드가 파티격 가능이 떴습니다. 일단은 아까 불가능의 파티격 가능화를 만들었고요. 보공 14개. 이러니까 아까보다 전투력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5억으로 보공 18성 딱 만들어버리기? 아 근데 이거 리턴이 필요한데 리턴이 없어갖고 지금. 그치 푸악공이 낫겠지. 푸악공 칠까요? 경매장 푸악공이 싸? 2억 6천. 어 그러네. 어우씨 어, 3억이네. 3억 3억 5천. 1억 싸네요. 오띠 확률 5, 어 15%? 4. 그럼 그렇지. 오케이 15% 나이스. 공 15 말끔해 말끔해. 느낌 있어. 됐다. 가즈! 아! 어 이거 복구라도 할게요 제발. 어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거공님. 깝 안 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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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너무 다운그레이드인데? 잠깐 보라돌이 돈 있을 거야. 자 미네랄 좀 갖고 올게요. 오케이 나이스 18억. 역시 주보는 열심히 뛰란 말이지. 우후! 요호! 보라돌이 아니야 주보돌이야. 근데 이건 파방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아 파방 안 해야 되나? 아 파방! 아! 느낌 올 때만 파방 안 할게. 오케이 이 느낌 좋아. 오케이 제발! 나이스! 이거지! 스펙업 했어. 더 가면 안 돼요. 돈 없어. 11억 남았어. 아 뭘 22억. 야 50억 내놔 그러면은. 어 50억 주면 22억? 아 대표님 왜 그러세요? 아 18개가 아니고 18이 맞다고요. 아 느낌 너무 좋다. 오케이 콜 19고. 아 씨발. 아 야 이거 진짜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아 대표장님 오셨어요. 대표님 느낌이 좀 싸한데요? 아, 그 감이 좋으시네. 네? 손이 간지러웠다, 개추. 클릭이 마려웠다. 아, 클릭은 마렵지만, 자제할 줄도 아는 게 스펙업의 정말 약간 순서입니다.
잠시만요. 눌러만 보겠습니다. 일단 있는 매소로. 잠시만요. 건널 수 없는 컴 건넌다. 어? 아씨. 아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어 이건 가야겠지? 옙.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 아 거공은 18성이 맞겠는데? 뭐 만들어준다고도 얘기 안 했지만. 야 18성은 하남자로 간 친구들 솔직히 얘기하자. 너희 18성 거공 있어? 이것들이 어 있어? 19성. 와 너가 눌러야겠다. 어 의디 19성 게이가 나였으면 바로 찍어버렸어. 그냥 바로 그냥 어 터지던 말도 그냥 바로 눌러버렸다고. 어 야 님 혹시 내가 19성 가면은 그럼 같이 누를래요? 어떻게 나 18성 안 멈출게. 누르신다면 제가 10억 지원해드릴게요. 나도 그냥 이거 쓰게 해줘. 아니 이 사람은 쓰게 해주고 10억 나는 왜 눌러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이거 운명에 맡겨볼게. 간다 안 간다. 2번. 4번. 아, 씨발 뭐야? 아니 이건 진짜 가겠습니다. 야 추한 건 알겠어. 근데 돈이 걸렸잖아. 어? 너희들이 뭐 1000원이라서 지금 후원 쌌어? 어? 쌌으니까 눌러주세요. 네 1000원 감사합니다. 선원 쏘셨어. 가자. 아! 아! 어! 아! 찬스 타임. 내가 왜 이걸 고! 아! 안된대 거공이 그만하래. 이제 진짜 그만하라는데. 이건 진짜 누르는 순간 안될 것 같은데? 하... 너무 센데 이거. 근데 진짜 레전드인게 와 본인들 재미볼거 다 보니까 슈바 이제 그만해. 응 이제 멈추자. 레이유인데 그냥 18성 쓰자. 아주 고마워.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씨 가만 떨궈놓으니까 고마워. 한번 더 해볼게요. 나도 내가 이거 내 의지로 해본다. 아! 아 씨발! 이거는 나 인정할게. 내 의지였다. 어. 아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진짜 내 계획은 없었는데 이거. 128개 팔아야겠다. 580만원에. 아씨 씨발 새끼. 아 얘 왜 갔어. 축하드립니다. 남자 인정. 저분은 약속대로 제가 10억은 좀 힘들고요. 그래도 약속은 지킬게. 내가 지금 터져갖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어. 어 그래도 소렌다 조가 5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50개. 그래도 본인이 질렀잖아. 근데 솔직히 저분 내가 터지고 지른 것 같아. 내 글자리는 터지고 스타포스 20점 만들었어요. 아 나의 불행은 누군가 행복했다. 됐어 그걸로 만족해. 그래도 복구는 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어, 900정도 떨어졌어. 900정도. 하드셀에는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조금 바꿀게요. 네. 이지카루스 갈게요. 어쩔 수 없다. 156.99%거든? 하남자요? 아니, 어떡하냐. 얘를 못 잡아. 그니까 왜 질렀냐고. 내가 질러서 내가 욕도 못하겠고 진짜. 아 저 씨발 새끼. 아 거공강화. 아 맞네 이 돈은 거공강화 되네. 15성을 만들자 그래도.
아, 안 되는구나. 돈이 부족하네. 이성 올렸잖아. 뒤졌다 이 칼. 혹시 모르니까 자동회. 아 쓰진 않아요. 다 아 저 생존리카 하나도 안 꼈습니다. 데카 갈리면 바꿔 끼려고 하신 거 아니죠? 하. 아! 아 없앨게요. 갑니다. 소마의 이지카 철경 드릴게요. 나 크리가 왜 이래? 어 왜? 뭐야? 아 버프 안 썼구나. 가자! 온오프도 안 꼈네. 온오프. 나 개쎈데? 어? 내 세이람 어디다 쏴? 왜 이래? 아 씨바! 잠깐만 자 웬비 어어어! 어어어! 쟤 살려줘! 아! 어 이거 조금 잠깐만 이거 다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 리트 같은 거 없다 중복딜 쓰고 가, 넘어가면 되겠다. 무조건 써주고 1.1퍼 레이저 피하고 건능! 아 끝났구나 나이스 자 갑니다 2패로 형 근데 이지칼로서 게이지가 1.5배라서 조금 힘들긴 한 나머지 두 배를 버프하는데 아 게이지 늦게 차요 얘? 점 너 찍기야? 아씨, 어 불이 있어요 거기. 불 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지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이거. 어? 이거 개 초비상인데? 8초? 아 웬? 아씨, 아 웬비네. 아씨. 아니 근데 1패부터 데카 3개 깎인 거 오바야 솔직히 무조건 깰 텐데 그쵸? 6차 쓰기 아까울 것 같지? 근데 써내는 게 맞겠지? 가자 아끼면 똥돼 잘 썼네 부족할 뻔했어 누구 MB야? 왜 MB만 계속 나와? 어허 이 미친 MB시치 넘어갈게 극 때리고 보고 없이 가자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인데 아까 너무 실수를 많이 했지 자 나에겐 4,900만원이 있어 어떤 노브를 쓰면 될까? 크뎀? 크뎀 올려야겠지? 자 한방 올린다 크게 한방 어 아! 오 아씨 크게 한 방 조질 뻔했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입장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 난 이지카루스가 쉬울 거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어렵네 아, 왜 죽은 거지? 피가 다 달아서 그런가? 아, 자폭맨.
여러분 267 소울마스터 이지 칼로스 끝! 야, 아까 전에는 조금 멘탈 나갔던 탓에 많이 플레이가 좀 안 좋았는데 노브를 한 개 더 쓰고 10분 딱 남았네요. 네, 하드세레를 못 보여줬으면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270 찍고 한번 그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최만사 뭐야! 어! 죽은 거야? 나 이거 거무 만들 수 있는 거야? 에픽비비? 3, 2, 1 짠! 아! 웨폰 퍼프인데 아이링이 말 달라져요? 아, 아이링 쓰레기인가? 아이링 쓰레기지 이제. 그럼 아이링이 아니어야 했는데. 근데 왠지 아이링일 것 같아서 이 느낌 뭐지? 엘링 4렙? 아, 3렙. 이씨. 아, 씨 기대했다. 아, 18고금 뽑는 줄 알았다, 야. 아, 노블값도 안 나와?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좀 뭔가 만족도는 높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하드세레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펙업을 해갖고 이 포스트랑 레벨업하고 뭐 거공 그래도 뭐 나름 스펙업을 했기 때문에 이지칼로스는 잡았으니까 이제 하드세레를 목표로 잡고 우리 키두커는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볼게요.